9월 14일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 뉴스입니다. 광주형 인공지능 AI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32번째 업무 협약은 주식회사 에자이소다와 맺었습니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정책을 자문하고 인공지능 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및 지역사무소 신설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분석 최고 전문가이자 현 한국외국어대 통계학과 교수인 최대우 대표이사는 에자이소다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여 인공지능 사업 성공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이 코로나19 방역관리와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조사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시간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령 위반도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빛 원전 3사 호기 격납 건물에서 나온 다수의 구멍은 야간 부실 공사로 인해 발생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3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한빛 원자력 안전협의회에 보고한 공급 점검 결과에 따르면 1989년에서 1996년까지 한빛 3사 호기 건설 당시 대형 관통부, 보강재 철근 밀집부 등 구멍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다짐 관련 규정이 없어 다짐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1.5m 깊이의 구멍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구멍이 발생한 건물의 콘크리트 타설 시간대는 주로 심야 작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야 타설 작업은 한빛 3, 4호기가 16회로, 한빛 1, 2호기 9회, 한빛 5, 6호기 1회와 비교해 월등히 많았습니다. 집중호우와 잇따른 태풍이 휩쓴 전남들역에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의 벼알이 검게 또는 하얗게 마르는 흙수백수현상이 급격히 퍼져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벼 흙백수 피해 면적은 6,300헥타르로서 흙수 피해 4,100헥타르, 백수 피해 2,100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태풍의 강한 바람에 벼알이 상처를 받아 태풍 7일 정도 후에는 이삭이 검거나 갈색으로 변하는 벼의 불량 상태를 흙수라고 합니다. 백수는 벼 이삭이 하얗게 마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흙수백수 피해는 태풍 후 일주일 정도에 드러나는데 수확량이 10에서 30%까지 감소돼 피해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이 지역 특화 산업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학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완도군은 최근 고려대학교 조선대학교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2017년 10월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산업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건립 등 공공시설 투자와 함께 정밀해려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 등 연구개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고려대는 해양치유산업연구단을 운영하고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를 통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조선대는 해조류 박람회 개최 협력, 해양바이오산업연구개발 사업 등 완도군과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 뉴스였습니다. 남도의 눈으로 새로운 남도를 봅니다. 남도의 창으로 더 큰 세상을 봅니다. 깊이 있는 생각으로 흔들림 없이 시대의 아침을 열어온 남도일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올곧은 신념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뉴 저널리즘. 지역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뉴스 미디어 중흥 미디어 그룹 남도일보.